확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번 강의도 벌써 여러 회로 접어들어가는데 이번 강의는 주제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하고 점검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불교라고 하는 두 한자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불교고 부처님이 되는 방법도 불교고 그래서 우리가 소승 대승을 떠나서 둘 다 불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가르침도 불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약사의 대불 아미타불이 되는 방법도 불교라서 대승불교나 밀교, 선종, 또 정토종 전부 다 불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을 때의 몸가짐은 첫 번째 나를 낮추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절에 와서도 절은 여러분들이 인생 공부를 AS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사회적으로 학문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지식과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교적인 예법을 가미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금생만 좋은 게 아니고 금생과 내생 또 영원히 좋아지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몸가짐의 정의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데 나를 낮추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나를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합장이었고 하나는 차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합장은 약간 엄지손가락을 접어서 손바닥 안으로 딱 집어넣고 두 손바닥이 착 들어붙는 것보다는 약간 그 사이가 뜨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전부 다 손바닥을 붙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합장이라고 하는 인사 방법은 인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인도 여행을 가보신 분들 잘 알지만 두 손의 용도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먹는 쪽에 하나는 안 먹는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착 들어붙는 것보다는 공간이 형성되는 게 좋고 불교 교리상으로는 공을 말하는 거니까 약간 두 손바닥이 떠서 연꽃 봉오리처럼 하는 것이 좋고 합장은 손이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것인데 마냥 올릴 수 없으니까 턱 밑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두 팔꿈치가 여러분들 옆구리에 이쁘게 닿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합장 모습이 나온다. 연꽃을 잘 공양 올리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걸 합장이라고 한다. 저는 합장이라는 건 다 아닌 줄 알았는데 지난 시간에 어느 법우님이 젊은 법우님이 합장하는 방법 처음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배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안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절에 댕길 때는 갈짓자나 팔자걸음으로 양손을 휘둘러가면서 댕기는 게 원칙적으로 아니고 차수라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서 배꼽 위쪽으로 배로 이렇게 하고 댕기는 게 원래 정상이다. 근데 그냥 의뢰막 와갖고 그냥 나왔다고 이렇게 하고 댕기면 이건 맞지 않는 건데 이제 우리 절도 곳곳이 이제 정비가 되고 이뻐지면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일본 가보면은 신사를 참배하는 분들은 진짜 조용히 그렇게 하고서 갔다가 이렇게 참배하고 오거든요. 절은 조금 자유롭게 다니는데 절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공간은 그렇게 안 다니는데 관광 사찰들은 뭐 좀 왁자지껄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교토에 가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마음가짐 중에 몸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가 합장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 공경하고 나를 낮추겠다는 뜻이 합장이고 차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안락해야 되는데, 그 안락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불교에서는 청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청정하다는 뜻은 뭐냐면, 깨끗하다는 그런 뜻인데, 뭐가 깨끗하다는 뜻이냐, 그렇게 표현해야 되면은, 물론 몸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뭐 몸을 무지막지하게 깨끗하게 했다, 그 기록보다는, 그 마음의 때를 잘 베껴서 청정하다. 그 의미가 더 강하단 말이야. 마음의 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탐심과 분노, 그 다음에 인과를 모르는 무지와 교만, 또 의심과 악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번뇌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작거나 없는 것을 우리가 청정하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청정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번뇌가 작거나 없다. 우리 중생들은 번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적은 쪽으로 자꾸 줄여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탐심 중에서 제일 그 근본적인 탐심은 음욕이라고 그랬어요. 음욕과 그 분노, 그 다음에 인과를 무시하는 무지, 거기다가 교만, 그 다음에 의심, 악견, 이러한 부분들이 작을수록 우리가 탐욕, 청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청정하다. 한국에서는 청정의 개념이 달라져가지고 그 번뇌가 아무리 많고 분노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관계없어요. 그럼 그거는 불교를 제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절에 갔더니 그 큰 절에 갔는데 신도들이 인사를 하네요. 그 왜 하느냐 했더니 우리 절 스님만 스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떻게 그런 불교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우리 절 아니면 절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청정하고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번뇌 망상으로 가득 찼는데, 번뇌 중에서도 불자들이 수행하는데 제일 나쁜 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저는 여러분들이 탐심이나 분노로 지글지글 끓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 그래서 뭘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교만하냐? 물었더니 저로 말하면 교양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위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거기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그 교수한테 불교학 개론이라도 공부한 교수한테 배웠냐?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뇌망상만 무지막지 강화해놔가지고 우리 절 스님이 아니면 절 안 하고 그런 불교가 어디가 있어, 그지? 늘 이야기하는 상상인에도 뭘 의지가 있고 하하인에도 상상지가 있다. 그래서 보리심을 공부하는, 불교의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함부로 그 사람이 누가 되든 간에 그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그분 한 분이 오로지 상대방들을,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가지고도 성불을 하는데, 세상에 우리 절 스님만 스님이고 그 우리 종단 스님만 스님이고 이리 되면 그건 불교가 아니라 그건 번뇌망상을 아주 강화를 시켜서 오염이 된, 청정한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오염이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불교가 그런 부분에 많이 오류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부분들인데 조심해야 돼요. 그 우리 생활에는 차수가 별로, 차수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에다 올리는 게 별로 그 절집에서는 없어지고, 서비스업 계통에서 가장 그 인사할 때 제일 많이 한 게 차수하고 이렇게 저랑 손님 맞이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아침에 첫 손님 올 때 그냥 쫙 서가지고 다 하는 게 전부 인사법 배우는 게 차수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불교 건데 그게 사회적으로 뺏기고 불교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의 행증, 신신문 찍을 때 옷도 좀 간결하게 잘 갖춰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해서 우리가 시범을 보이면 그 안심정사 가니까 그 참 그 여러모로 잘 갖춰졌대. 그래서 이제 그 견학들 오시게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견학들 오시게.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합장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 번뇌망상이 줄어들어서 청정한 마음이 되고 분노심 대신에 자비심이 되고 어리석음 대신에 지혜로운 마음들이 자꾸 솟아나서 세상을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으로 극락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낮추는 우리 태도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합장과 차수다. 그래서 교육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많은 부분에서 면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선을 봐야 되잖아요. 꼭 남녀 간의 결혼선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이라고 하는 선을 봐야 돼요. 그런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태도 하나하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합장은 아니더라도 차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게 딱 생활에 익혀지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저 집은 그 자녀 교육이 잘 됐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평가를 받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합장과 차수가 불자들의 그 예절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셔야 돼. 거울 보고 연습을 하세요. 거울 보고. 가장 이쁘게 합장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합장 인사법이 전 세계로 지금 현재는 악수하는 게 그 대세인데 합장이 대세가 오는 때가 와요. 왜 그러냐면 그 불교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 불교 시대가 왜냐하면 그 지금 손으로 이게 전달되는 그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접촉해서 오는 병들이 이제 앞으로 합장하면서 서로 공경하는 마음만 잘 표현한다면 그 접촉해서 오는 병들은 많이 그 전염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공경하는데 서로 눈탱이 밤탱이 해가면서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는데 부처님처럼 존경한다는데 그래서 그런 공경의 마음을 우리가 평소에 배우면 자연스럽게 그 내가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깔볼지도 몰라.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래요. 제가 60도 굽히면 상대방은 90도 굽혀요. 처음에는 안 그렇다고 그랬지. 근데 어느 세월에 가니까 전부 먼저 다 인사하더라. 그랬지. 먼저 인사하더라.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앉는 자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부좌라는 방법도 있고 반가부좌라는 방법이 있어요. 가부좌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틀고 앉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저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저희 또 이제 금강좌와 연화좌라고 하는 두 자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장기간 앉아 있으면 특별한 그 운동이라든가 보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심정사 논산본찰은 특수한 그 좌복을 만들었어요. 이제 좌복을 만들어서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게 아주 좋은 좌복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편히 앉아서 장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중국에 가니까 그 선방에는 전부 다 그 여름에도 두껍고 큰 수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앉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싸고 앉더라고요. 왜냐 했더니 무릎이 상할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차가운 기운 들지 않도록 늘 이제 그 여름에도 앉아있을 때는 무릎을 덮고 앉는다. 그래야 그 장시간 앉아있거나 하더라도 무릎에서 고장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 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래 앉아있으면 걷는 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걷는 연습들도 늘 시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가부좌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앉아있는 자세, 그런 자세를 말하는데 금강좌와 연화좌라고 하는 오른발이 어느 쪽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를 보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끌어안는 방법도
호계합장 또는 장계합장이라고 하는데, 호계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랑캐식, 오랑캐의 호자 써갖고 오랑캐식 합장, 그 무릎 꿇는 방법인데, 그냥 무릎을 땅에 대고 그냥 키프를 바닥에 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들어서 이게 서 있는, 무릎으로 서 있는 형태 되는 거를 우리가 또는 장계, 길게 그 무릎 꿇었다 또는 호계 이런 식으로 그 일반적으로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법당에 절에 오시면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차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조용조용 걷는 것은 맞은데, 제일 안 되는 게 저 같아요. 바빠갖고 늘 뛰어댕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뛰어댕기는 거 맞지 않는데, 저부터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그냥 급하면 빨리 뭐든지 톡 튀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걷는 방법부터 이제 전부 다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절에 오게 되면 일단은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확보를 해서 가볍고 경쾌하면서도 품위가 있는 그러한 걸음 자세. 이제 그 기회가 되면 또 워킹 그 티처들 모셔다가 워킹도 좀 그 연습시켜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그 부처님 당시에는 그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가 두 분이 그 아사지 그 산자야라고 하는 분의 그 제자였는데,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아사지라고 하는 분이 그 탁발을 나가서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고서, 외모를 보고서 반했다고 그랬지. 반해가지고 너무 품위 있게 멋지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워킹도 멋지고, 그냥 그래서 너무 황홀해서 도대체 저분은 누구 제자인데 저렇게 그 아름답게 걸을 수 있고, 아름답게 걷는다는 것은 마음에 벌써 그런 아름다움이 형성이 돼서 그게 밖으로 표출된 거란 말이에요. 워킹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거는 흔들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딱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딱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 탁발을 마칠 때까지 뒤에 조용히 따라가가지고 다 끝나고 나니까 그때 가서 이제 당신은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어느 분한테 어떤 가르침을 배웠는데 이렇게 태도가 아름답냐.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걸음 또 태도를 보니까 너무 멋지다. 도대체 그 무슨 종교를 믿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정도 돼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그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절에 와서 이제 인생 교습, 제대로 된 인생 교습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말을 말씀하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세상 속도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 무상이라고 하는 진리도 깨달을 새가 없고, 그 인생 괴롭다는 것도 죽을 때 가서나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에 와서 약간의 여유를 배우고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차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합장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그 보급을 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절에 오게 되면 인사 방법은 전부 다 합장을 한 상태에서 반배를 하는 거예요. 반배라고 하는 것은 그 일단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는 게 반배가 되지. 가장 아름답게 그 각도가 나오는 방법은 어떤 걸지는 그 여러분들 각자 다를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또 신입 직원들이 오게 되면은 그런 그 예절 방법들, 절하는 방법이든지 잘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안 배워도 될 정도로 그 전부 그 예법들이 불교에서 그 다 퍼져나간 것들인데, 반배는 여러분들이 모든 절에서 인사는 반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배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절 하면 안 되는 때가 두 번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와서 자꾸 다 먹을 때, 공양할 때는 와서 절 안 해도 되고 그때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밥 먹다 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비생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은 서로 인사 안 하는 건데 화장실에서 하고 공양할 때 그때는 절을 안 하는 게 예의예요. 근데 밥 먹는데 와서 절에 자꾸 그러면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때는 서로 아는 척 안 하는 게 그게 예의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서로 법우님들끼리는 그 반배 합장을 하고 반배를 약간 하는데 막 이게 이제 합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만 까딱을 안 되지요? 안녕하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장을 하게 되면 저절로 허리가 약간은 굽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공손한 인사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마음도 낮추고 하는 그런 좋은 인사법. 요즘에는 그 안녕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합장 안녕하세요. 그거는 합장의 그 본래 취지하고는 잘 안 맞는 거니까 뭐 많이 굽힌다고 좋은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많이 굽어지더라고요, 자꾸요. 왜냐하면 모든 부분들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절에 와주는 것이 다 고마우니까 당연히 그 허리가 굽어져가면서 어서 오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불자가 삼복계 예경 올리는 절은 오체투지의 큰절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장소의 사정에 의하여 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큰절을 시작하기 전과 큰절을 마친 후 그리고 공양을 올리거나 앉았다 서는 등 동작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반배를 한다. 반배하는 경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절의 입구에서 법당을 향하여 절을 할 때. 그러니까 절에 들어올 때 그 입구에서 반배를 하게 되고 또 중국 스님들이나 스님들 가만히 보면요. 대웅전 지나갈 때 틀림없이 대웅전 앞에 지나갈 때 반배해요. 반배 합장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렇게 생활화가 된 거예요. 절의 입구에서 법당을 향하여 절을 할 때 반배를 한다. 길에서 스님이나 법우들을 만났을 때도 반배를 한다. 오교에서 불탑에 절을 할 때도 반배를 한다. 물론 절하는 공간이 있으면 절하면 되고 아니면 반배하는 게 요 필요한 부분들. 야외 법회시에도 반배를 한다. 근데 중국 불자들은 그 밖에서도 스님들한테 그냥 진흙탕에서도 그냥 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너무 감동적이고 고맙고 미안하고 할 정도로 옥내 법회라 해도 동참 대중이 많기 때문에 큰 절을 올리는 것보다 반배가 적합하다고 판단 경우에도 그 반배를 하게 된다. 큰 절 예를 들어 3배, 7배, 21배, 108배, 1080배 등의 절을 하기 전과 절을 마친 후에도 그 반배를 한다. 불전에 나아가 헌화를 하거나 향초 등 기타의 공양물을 올리기 직전과 올린 후에도 반배를 한다. 법당에 들어가서 바로 또는 법당에 나오기 전에도 반배를 한다. 그래서 그 수시로 그 법당에서는 절 안에서는 반배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되는 거지. 기타 필요시 서서 반배를 하는 경우 합장을 한 차렷 자세로부터 시작되며 상체를 뭐 90도로 안 숙여도 되고 그 거기에 맞게 반배는 60도, 45도, 90도 등 본인들이 숙여서 절을 하게 되나 공손하고 깊은 절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상대방을 공경한다 하는 뜻으로 절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하면 된다. 허리가 아파서 못 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그 목례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게 고정불변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그 올리고 나를 낮추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예를 표하는 부분이다. 앉아서 반배하는 경우에도 서서 반배할 때와 마찬가지로 앉은 채 머리를 숙여 절을 한다. 이때는 꿇어 앉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반배할 때 손끝이 위로 향하도록 하며 합장이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손과 등이 일체가 되어 움직여야 하며 손을 흔든다든가 손과 몸이 각각 움직이면 안 된다. 근데 많은 불자들이 오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중국을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는 말고 서갖고 이렇게 이렇게 어서 오시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반배든 그 오체 투지든 간에 상대를 공경한다 그런 의미를 꼭 그 이해를 하게 되면 되고 이제 오체 투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통적인 오체 투지는 티벳 스님들이 하는 절인데 티벳 스님들은 그냥 이마와 그 입과 가슴이 동시에 쫙 닿아야 되는 신구위가 동시에 땅에 닿고 그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퍼져있으면 안 되더만요 바로 반짝 딱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절 수행이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티벳 같은 경우는 출가하기 전에 일단 50만 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으로 50만 배 근데 그 왜 거기는 절이 발달됐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티벳은 일단 공간이 좁고 또 추우니까 신체 단련하는데도 그 운동 부족하는데도 오체 투지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스리랑카나 미얀마 가면은 뭐 108배, 1000배 하는 스님들 그 부자들 없어요. 거기는 더우니까. 거기는 그걸 굳이 해야 될 필요들이 없어서 그 지역마다 특성들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본적인 예절들이 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합장과 차수를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절하는 방법도 앞으로 그 조금 그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도록 하고 절하는 게 불편해가지고 법당에 못 들어오는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처음에 절에 다닐 때 그렇게 절하는 게 왜 이렇게 쑥스러웠는지 몰라요. 쑥스러워가지고 밖에 쫙 둘러봤고 아무도 없으면 후딱딱 가가지고 삼배하고서 나왔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부담을 갖는 불자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는데 그냥 그 틀리든 맞든 관계없어요. 그랬다고 너 조금 이게 틀렸으니까 부처님 나도 안 받으려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표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뭐 오른손을 먼저 놨네 왼손을 먼저 놨네 그런 것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공경 예배하는 거니까 그 일단은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맞는 그 예법들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 쉬운 거지만 안 배우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장하는 것과 차수하는 것을 일단은 익히셔라 그래서 이제 또 경내에서 예절이 있네요 352쪽에 우리가 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사와 같은 큰 절의 경우 일주문, 불임문, 천왕문, 금강문, 해탄문을 지나게 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 이외에도 그 절의 중앙 건물인 큰 법당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로 들어서지 말고 소정의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 일주문은 절 경례가 시작되는 곳이다. 일주문에 이르러서 합장하고 법당 쪽을 공손하게 반배를 올리는 것으로부터 절의 출입 예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쭉 여러분들이 경례에서 예절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근데 그 살다 보면 그 유난히 그 사명감이 뛰어난 부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부자 하나씩 불러가지고 또 가르쳐주는 분들도 있어요. 고마운 것인데 그냥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그 또 각자 자기가 배운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 방법만 옳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경례에서 예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한국에서는 통일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잘 많은 그 교단이나 종단들 또 스님들이 전문적 지식, 전통적인 방법들을 전부 다 복원을 해서 그 통일시켜서 교육할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례에서 예절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끄럽지 않게 조용조용 다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그 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초파일날
그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대표적인 사찰 그 전부 다 뭐 하려고 하냐면 초파일 날 막걸리하고 파전 먹으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경례가 아주 막 엄청 시리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했어요. 한 잔씩 걸치고 가서 소리 지르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예절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계신 데는 그 성전이에요, 성전. 가장 우주 법계에서 최고 높으신 어른이 계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 자세와 행동거지가 전부 다 그 경건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경례에서는 그 합장이나 차수를 해가면서 그 조용조용하게 해야 되고 대화도 마찬가지로 그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둘이 그 조용조용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예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354쪽에 법당에서 예절. 법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는데 법당 정면 벽에 중앙문이 하나 있고 양쪽 옆에 각각 하나씩 있다. 그리고 법당 좌우의 측면 벽에 또 하나 문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당 건물의 일반적 특징이다. 이 법당은 예외예요. 그죠? 이 법당은 그 정면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불교 사찰 예절하고 중국 불교 사찰 예절 또 남방 불교 사찰 예절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원칙적으로 대웅전이나 대웅보전은 그 제가불자들에게 공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 예불 드릴 때만 대웅전, 대웅보전은 그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제가불자들이 가사장삼을 수할 때만 그 계를 받고 가사장삼 일반적으로 제가불자들은 검은 장삼을 입어요. 그러니까 해청이라고도 하고 하이칭이라고 하는데 해청이라고 하는 검은 장삼에다가 밤새 가사를 만의 가사라고 해서 그 두르고 예불을 참석할 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불자들은 대웅전 못 들어가요. 요즘은 많이 공개가 되고 또 관광사찰들은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웅보전에 이런 부분에 그 정면 문은 잘 개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찰에 그 사찰 속에 다닐 건데 다니게 될 때는 이제 정면 우리나라에서는 어간이라고 하고 또 억한이라고 해서 그 사용하고 양옆을 활용하는 게 정상이고 중국 스님들은 중국 불자들은 정면을 활용, 정면문만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나 스리랑카는 그 특히 미얀마는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그 절 안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다 맨발해야 돼, 맨발. 양말도 신으면 안 되고 다 싹 그 하고 거의 굉장히 좋더라고요. 모래가 따끈따끈하게 그 부어져가지고 그 발 마사지 제대로 되니까 아주 되게 좋아요. 근데 스리랑카는 가니까 뜨거워 갖고 발 못 디디겠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법당 예절은 한국에서는 그 대웅보전을 전통 그 목조 구조로 있을 때는 정면문을 사용하지 않고 옆면 옆문들을 활용하는 게 그 예외다. 그런데 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에 딱딱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남방 불교에서는 맨발로 절에 들어가는 거. 또 태국 같은 경우도 법당 들어갈 때는 대웅전 들어갈 때는 전부 다 그 양말까지 싹 벗고 들어가는 경우들 많고. 그 제 아는 분이 그 고급 운동화를 하나 신고 태국에 가서 벗어놓고 절하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절 주지 스님 나오라고 신발 사내라고 했더니 스님이 뻥 하고 보시다가 내 몸에서 떠난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재밌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서 예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합장이나 차수 또 그 조용조용한 그러한 그 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예절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잘 단속을 하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데 있는 것이니까 그 취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법회 참석에 대한 자세가 있네요. 불교 의식을 예불 의식, 헌공 의식, 법회 의식, 천도 의식으로 구분하여 스님의 법문을 듣는 일반 법회나 수계 법회 등을 법회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나, 이것은 좁은 의미 법회를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불교의 모든 의식을 통칭하여 법회라고 한다. 즉 정기법회, 기도바른법회, 시장제일법회, 관음제일법회, 구도정진법회, 연가천도법회 등과 같은 모든 의식에 법회의 명칭을 붙여 사용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공부하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인생을 AS하고 또 인생을 더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한 가르침의 공간이지. 가르침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법회는 법당에서 봉행되는 것이 통례이나 대중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오계에서 봉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야외 법회라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야외에다가 단을 불단을 만들고 해서 야단 법석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즘은 야단 법석이란 그 용어가 밖에서 왁자지껄하면 야단 법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법회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란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야단 법석의 어원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법회는 법당에서 봉행되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야외에서 하는 걸 야단 법석이라고 하고 야외 법회라고도 한다. 또한 소단이 모임으로 가정에서 행하기도 하며 일반 건물의 강당을 법회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봉행되는 법회라 하더라도 그것을 법당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몸 자세와 마음 자세를 잘 가장 잘그 다루는 법이 바로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몸과 입과 뜻을 잘 활용해서 복덕과 지혜를 늘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겠지.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양은 여름에는 전부 바짝바짝 붙어갖고 잔대요. 겨울에는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잔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양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잘까 봐서 바짝 붙잡고 따끈따끈하게 자게 그렇게 한대요. 겨울에는 왜 떨어지냐고 그랬더니 다른 양이 따뜻할까 봐서 시원하게 자라고. 거꾸로 가는 거꾸로. 근데 우리 불자들도 그런 경향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앉으면 좋은데 꼭 뒤서부터 앉아요. 그러면 법회 볼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절 부자들 빼고, 우리 앞에서 앉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님 가피를 빨리 읽는 방법, 앞에 앉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소원 있으면 앞에 가서 앉을 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내가 진짜라고 해도 잘안 믿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의상으로도 앞에 와 앉아주면 나중에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온 분들이 제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배려잖아요. 배려니까 불교 인생을 AS하고 인생을 재교육하는 그런 곳에서 배우는 게 뭐겠어요? 바로 보리심인데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사비심을 배우는 거니까 그런 하나하나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회 장소를 얻든 기도 장소를 하든 앞에부터 앉고 근데 이제 오래된 절에서는 앞에 자리 몇몇 자리는 딱 맡아놓고 거기 앉으면 난리 벼락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 거기 터줏대감들이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처음 온 분이 누구 자리인지 어떻게 알았는데 내 자리인데 몇십 년 전부터 내 자리인데 거기 앉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자가 다음에 미안해서 못 와요. 미안해서 못 와요. 그러면 그거는 불자의 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석을 겨울에 차다가 우리야 냉난방을 잘 집어넣어놔서 관계없는데 그 목조로 지은 마룻바닥은 겨울에 되게 시원하잖아요. 발을 못 댈 정도 시원한데 먼저 온 분이라고 방석 서너 개씩 깔고서 거기 앉아있고 다른 분들은 방석 없어갖고 맨바닥에 앉아있고 그런 경우들도 수두룩 하잖아요. 그건 불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거는 불자로 저를 그 극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번뇌,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의심과 악견이 가득 그것만 강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길이 없잖아요. 지옥행이지. 절에 평생 댕기면서 40년, 50년 댕겨도 부처님 가피 제대로 입었다는 얘기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가 되는 경우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청정한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번뇌만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불보살님들이 본 입보할 끈덕지가 없잖아요. 청정하게 살으라고 그랬는데 번뇌만 무지막지하게 강화해가지고 그 충청도에 싸가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다 왕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왕싸가지가 돼 있으니 부처님께서 돌봐줄래야 돌봐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불자들이 한국에 많아요. 한국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불법의 예절, 불교 예절을 정말 모르는 데서 오는 아주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신심은 그 강의 듣는 불자들 또 불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서 나보다 불편할지 모르는 그런 법우들한테 뭔가 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을 배우다 보면 저절로 습관이 돼서 사회생활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